네, 전날 다들 재밌었나요? 네, 몇 가지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아무데나라는 표현과 함께 반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국어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잖아요. 어때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헷갈렸어요. 저도요. 잘 모르고 친구들이랑 높임말을 썼어요. 그래도 이제는 반말과 높임말을 구분해서 쓸 수 있어요. 저도요. 나도. 그래요? 네, 오늘은 약속을 잡는 방법과 이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아무, 이나, 나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높임말과 반말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우리도 회식 한번 해야죠? 아, 그럼요. 회식이라면 아무 때나 좋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네, 세종학당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